안녕하세요, 진열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킨 이유는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간헐적 단식 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지 한 3주째 되고 있고 2kg를 뺐어요. 근데 제 목표는 1kg를 더 빼서 유지를 하는 유지어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일단 너무 배고파요. 제가 지금 삼겹살을 시켰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도 굶고 간헐적 단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힘도 없고 들고 있는 팔도 굉장히 아픕니다. 일단은 제 상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체에 비해서 이렇게 하체가 있는 스타일이어서 하체가 빠질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2kg가 빠지니까 여기가 선명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좀 더 1kg를 빼서 뽀악뽀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봤는데 54.2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몸 무게랑 핸드폰 몸무게까지 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목표는 53kg, 이 팔뚝살을 좀 없애는, 그리고 요 살짝 남아있는 옆구리살을 없애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뿅! 고기가 거의 도착을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이거는 콘치즈. 제가 사이드로 추가시킨 거. 이거는 스팸 김치찌개. 와우. 지금 시각 11시 9분. 40분 만에 만찬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 아, 고기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지금 살짝 배가 불러요. 간헐적 단식의 단점. 안 먹은 공복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배불러지고 배가 좀 빨리 차요. 좀 더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배부르면 양을 적당히 먹고 냉장고에 놔두고 배고플 때 또 먹어주는 게 간헐적 단식의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요. 어제 사온 케이크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땡겨요. 지금 시각 11시 47분. 겉옷을 좀 입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잭시 믹스 아우터. 아, 여러분, 먹으니까 졸려요. 이거 흉터 치료해가지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럼 필라테스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발코랑 양말 신는 걸 까먹었어요. 아 졸려. 이게 약간 간헐적 단식의 후유증인 것 같긴 해요. 좀 식곤증이 심하다. 장점으로는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립밤만 바르고 출동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픈 무릎을 들고 출근 받아주실 때 이 무릎이 바닥에서 툭 떼질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옆구리 길어지면서 자 왼쪽 등 가슴을 열고 자 팔꿈치 뻗어서 원 크게 그렸다가 앞으로 나란히 발끝 찌르고 머리부터 말아서 양손으로 허벅지 터치 발끝 더 찌르고 찌르고 가슴을 한번 열고요. 굿! 자 맞 근이 선명해졌어요. 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저녁에 유산소를 타러 다시 올 겁니다. 화이팅!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택배가 하나 왔길래 이게 어디? 여러분, 저 소풍 갈게요, 소풍. 여기다. 여러분, 저는 조금 쉬었다 오겠습니다. 뿅. 여러분 제가 지금 500칼로리를 태웠습니다. 거의 7로 안 쉬고 40분 만에 500칼로리를 태웠습니다. 제 얼굴 상태가 지금 토마토예요. 땀이 심각하게 났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아니면 거의 500칼로리를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400칼로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이 났어요. 화이팅! 저는 또 제 목표인 53kg, 먹어도 53kg의 목표를 향해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